특이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특이하게 잘 살고 있네요. 아. 마인드가 특이해. 일반 사람들보다는. 쉽게 말하자면은, 일반적인 삶을 살다기보다는, 좀 개성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잘 맞는다. 둘은. 근데 잘 맞는 거하고 잘 사는 거하고는 달라. 잘 맞긴 해서 잘 살긴 한, 잘 맞긴 해서 괜찮긴 한데, 이렇게 말하자면은 굴곡을, 우리가 말하는 사회에서 겪는 굴곡, 금전이 되겠죠. 금전으로 조금, 본인들은 좋지 않은 수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근데 올부터는 운이 들어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내년 후년까지는 뭔가를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막 올라가라는 형국이거든. 올라가라는 형국이고, 올해는 근데 좀 뭔가 바뀌어야 돼. 지금 하는 거 말고 새로운 일을 추구를 한다거나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살 길이 열리지, 지금 앉은 자리에서 계속 그 노릇만 하고 있으면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해요. 그런 수전이 분명하고, 어쨌든 간에 두 분 같은 경우는 남 밑에서 둘 다 일 못해요. 소속이시 사무직하고 남 밑에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시키는 것만 하고 그런 거 못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각자의 개성이 뛰어나서 내가, 그러니까 둘이 또 같이 일하면 안 된다. 직장보다는 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주는 분명하시다. 그래서 같이 해야지 잘 된다는 소린가요? 아니면 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같이. 사업을 하더라도 각자. 각자. 각자의 길이 달라. 근데 그래야지만 둘이 잘 살 수 있어. 직장으로는 이렇게 말하자면은 본인이 거기에 목표가 있고 의식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를 크게 바라보고 하는 직장은 아니어야 해. 그냥 맞아요. 근데 어쨌든 올해 운이 들었기 때문에 직장보다는 뭔가 과감하게 좀 바꾸시는 게 본인한테 좋으시겠다. 직장 관두고 새로운 거를. 근데 그 무리수가 있잖아요. 아, 갑자기 건든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투잡으로 시작을 하다가 그러다 보면 아 이게 내 길이었어라고 생각이 들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전환을 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요. 답답해. 깝깝증 난다고. 그런 수죠. 저는 장사를 이 사람은 음식계 쪽으로 하라고 하는데.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음식 계통이. 저는 딴 거가 물장사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이 사람은 하지 말라고. 물장사라고 그런 남편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물장사가 잘 맞아. 그죠. 그리고 본인 직성 있기 때문에 고집. 이렇게 말하자면 밥장사가 잘 맞아도 내가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야. 맞아. 절대로 휘어지지 않아요. 기준은 꺾어지면 꺾어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내 고집으로 여기까지 왔거든. 근데 지금은 조금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내 고집으로 와서 내가 실패를 본 게 많다고 하면 이번 생각은 실패 볼 생각은 아니야. 실패 볼 건 아니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음식 장사보다 물 장사가 잘 맞다는 얘기겠죠? 물 장사 괜찮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작하는 거, 새롭게 하는 거 괜찮다는 얘기예요. 식당 음식 장사는 오래 못 가. 맞아요. 올해 못 가. 본인 성격상도 못 하고. 제가 또 해봤고 좋아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근데 맞지 않아. 차라리 그냥 물 장사를 하고 싶은데 남편은 이제 아무래도 반대를 그치. 하죠. 아무래도 그렇지. 그래서 이러고 있었거든요. 올해 운이 있기 때문에 시작해도 좋겠는데. 당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건 시국이고. 네, 코로나가 이게 뭐 하루아침에 지금 괜찮아질 상황은 그치.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에도 내가 운이 들면 되는 집은 다 돼. 조금 여파는 있겠지만 내가 운이 있고 그거에 이제 맞는 걸 찾아서 가면은 되는 집은 다 돼요. 근데 여기 엄마 같은 경우는 올해 시작을 해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내년 후년 되면 자리를 잡는 형국이라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들었다. 계속 반대를 하니까 몇 년을 계속 안 된다고. 제가 식당도 해보고 좀 음식을 만드는 거를 자꾸만 하라고 하니까 솜씨가 좋으니 안 맞고 힘만. 근데 이상하게 솜씨가 좋아서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 네. 정말 잘하는데도 그게 운인 거지 아무리 음식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음식 장사 잘 되는 건 아니야.
음식을 못 해내는데도 이상하게 맛없는데 가본 맛집이라고 해서 가봐서 막 줄 서서 기다리는데 먹으면 또 별거 아닌데 막 되는 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하고 맞는 게 있고 그 흐름, 운이라는 게 있어요. 나하고.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몰라, 나는 술 장사는 했으면 좋겠네. 그러면 대박날 운 맞아. 남자 입장에서 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술이라는 게 남자가 있다 보니까 거슬리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 바람날 여자들, 쉽게 말하자면 이성적으로 속을 쓰는 여자, 집안에서 살림만 하고 있어도 다 나. 다 나. 그냥 그걸 못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거죠. 남편이 그냥 내 여자 옆에 오는 게 싫은 거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당연한 거 그냥. 멋있는 남편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 주장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꼴도 못 보고요. 뭐 술을 판다고 해서 막 어떤 좀 예를 들어서 좀 그런 꼴도 못 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맞는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하게 두시는 게 나을걸? 나중에는 아우 우리 마누라 잘했어 돈 잘 벌어오네 좋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몸이 연차 약해갖고 밤에 일하면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몸이 약한데 몸이 약해서 병원에 큰 신세를 진다거나 수술대로 올라간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아무리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건강하지 않는데 밤에 좀 고생하면 더 하지 않을까. 근데 나하고 맞는 직종을 가졌을 때는 그게 또 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엔돌핀이 나와? 그럴 수 있지. 나하고 맞는 직업을 가지면. 근데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 엄마는 그리고 금전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물하고 관련된 거. 근데 요새는 커피숍은 너무 많잖아. 근데 어쨌든 술 장사가 금전적으로 좀 더 빠르긴 하지. 근데 잘 맞아. 다행인 건 잘 맞아. 괜찮으시겠어요? 돈이 떨어지지 않는데. 저는 그 뭐 다른 거 투자. 네. 그러니까 뭐 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대충 뭐 어떤 거를 해야 되나 싶어요. 본인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많이 상대를 하고 몸을 움직이는 사업을 하면 괜찮은데 그런 거에는 부동산도 괜찮을 거고요. 경매 뭐 이런 쪽도 괜찮을 거고 부동산 공부도 괜찮을 건데 본인은 공부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좋은데 이게 공부 쪽 머리가 아니라 다른 쪽 머리야.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해서 뭐 자격증을 따고 막 이런 것까지는 힘이 들더라도 어쨌든 그쪽에 움직여 보셔라. 부동산. 예. 뭐 그냥 경매도 한번 보시고 뭐 이 부동산 쪽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면 아 이거 좀 괜찮겠는데 하는 거. 본인 그쪽하고 잘 맞아요. 근데 본인하고 안 맞는 거는 주식. 그거는 워낙 안 하고 있어요. 투자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는 안 맞아요. 아 투자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동산도 투자긴 한데 땅하고는 틀려요. 그냥 투자하고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하고 땅하고 투자하는 데는 달라요. 근데 본인은 땅하고 잘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괜찮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여기도 나중에 아마 그럴 거예요. 직장 왜 다녔지? 그 운이 오래 들었단 얘기예요. 올해 그 내년 후년까지. 그래? 후년까지? 환경이나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내 앞에 돈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운이 들었을 때 내가 움직여줘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잖아. 내가 아무리 운이 들었어도 직장 다녔어. 월급은 똑같아. 근데 거기서 무슨 돌파구가 생기겠어요? 운이 들었을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 그 기회를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그걸 한번 움직여보시면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운이 들어왔다는 거구나. 느껴지는 거지. 근데 움직여서 손해볼 건 없잖아, 맞죠?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큰절할 일 있을걸? 해결되면 해야죠. 뭐, 돈 들어가는 일 아닌데, 뭐. 제가 지금 약간 겁내하는 게, 한번
지금 다니는 직장을 한 12년 다니다가 나갔다 다시 들어갔거든요. 이제 나가서 뭘 할까 했는데 뭐 이제 안 돼갖고 다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쳇바퀴 도는 그런 저희가 있으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도 훅 오긴 하는데 살짝 두려운 거지 이제 또 나가서 안 될까봐 이게 이제 먹여 살리고 해야 되니까 가장이니까 그래갖고 도전 그렇죠. 도전인데 내 거 버리라는 도전이 아니라 해보면은 딱 이제 느낌이 딱 와. 아 이거다. 그렇게 하시면 아마 중년의 운은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괜찮으실 것 같아. 이렇게. 여기 이분 유튜브 많이 봤는데 유난히 좋은 소리만 많이 듣고 가는 것 같은데. 네. 다른 거는 뭐 막 바람 막 혼내고 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네. 좋은 걸 좋다 그러지 그러니까. 뭐. 그리고 크게 딱히 큰 걱정 없어. 뭐 사람이 살면서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진짜 당장 뗄 거리 없고 진짜 딱 죽을 것 같고 막 자식이 막 진짜 오늘 당장 어떻게 될 것 같고 내가 진짜 이런 고민을 안고 사는 부부가 아니야. 근데 다만 좀 윤택해지면 좋잖아요. 근데 그 운이 들었단 얘기니까 운이 들었을 때 거침없이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살 사람들은 다 살아. 근데 대수님 같은 경우 12년 전에 직장을 그만두셨다고 했었잖아. 차라리 그때 그만둔 것까진 괜찮았어. 괜찮았는데 직종을 선택할 때 잘하셨어야 돼. 나하고 맞지 않은 수전이 들은 거지. 근데 그 선택을 잘못한 거지. 그래서 도로 내 사주대로 못 풀어먹고 살고 도로 이제 들어간 형국인 거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바퀴 돌아서 그 분이 다시 온 거야, 나한테. 근데 이제 요때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제2의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괜찮으실 것 같아.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부동산 쪽으로 해봐라. 그랬어요. 당신은 그쪽에 맞을 것 같다. 아니 막연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부를 또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하기 싫지. 맞아. 본인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공부를 안 해. 경매를 좀 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시기에 한번 봐보세요. 본인은 이제 매물이 싸게 나오는 게 많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은 지금 시작을 하면 본인이 내년 후년 짜가면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결실을 얻을 운은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움직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또 궁금한 거 있어? 아니 다 풀렸어 이제. 왜냐면 뭔가를 바꾸고 싶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사를 한다니까 이것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돈을 갖고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못하니까 답답한 거. 지금 시기가 어디 뭐 하나 투자를 못하니까. 그건 안 돼. 그래서 지금 답답해서. 맞아. 네. 그래서 보살님을 뵈러 온 거거든요. 말씀 좀 듣고서 그대로 한번 추진 좀 한번 해볼까 생각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경매를 봤어. 뭐 장사야 지금 시국이 이러기 때문에 신중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가 뭐 술 장사를 하게 돼. 그래서 몇 군데 털을 봤어.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물어보셔라. 기왕이면 어디가 괜찮겠어요. 만약에 한 두세 군데 봤어 가게를. 근데 여기서 이왕이면 나은 데가 낫잖아.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시고 대주님도 마찬가지. 경매에서 물건을 봤어. 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때 나 혼자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같은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게 더 돌다리 두드려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실패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운이 들어왔을 때, 물 들어왔을 때 노저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시기에. 그리고 두 부부가 같이 운이 들어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 할 일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운이 들어올 때 같이 붙어있으면 쪽박 깨져. 박 깨져요. 왜냐하면 다 강승해 있기 때문에 너는 너 잘났니 나 잘났니 이거 하다 보면 내려앉아 깔아앉아. 그러니까 각자의 부분에서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쨌든 내년 후년 가서는 두 분이 결실을 맺을 일은 있다.
아, 잘 되면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근데 거의 잘 되면 안 와요. 아, 아니요. 저희는 약속은 칼같이 지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시작할 때 이제 좀 물어보고는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막 운들었으니까 뭐 거침없이 이랬다고 막 그냥 막 선택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물어는 보세요. 물어는 봐서 그 방향이 맞긴 하나 그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는 세부적인 부분들이 근데 그 부분은 조금 물어보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